그게 아니라 상무님 오늘 출근 안 하신 거 알죠? 네? 출근 안 하셨어요? 몸살이 심하다고 출근 못 한다고 연락 왔어요. 그렇게 걱정할 거면서 왜 헤어졌대? 본부장님한테 얘기 들었어요. 두 사람 헤어졌다면서요? 아니 내가 어떤 마음으로 포기했는데 벌써 헤어져? 이럴 거면 내가 더 들이댔지. 농담이에요. 근데 본부장님이 두 사람한테 뭐 실수한 거 있어요? 본부장님이요? 아니 아무리 실수를 했기로서니 당사자도 아닌데 대체 얼마나 큰일이길래 그걸로 두 사람이 헤어지기까지 해?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갑자기 본부장님 얘기가 왜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, 전. 어제 본부장님하고 술 한잔 같이 했어요. 아, 뭐 우리가 무슨 사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뭐 어쩌다 보니까 가까워졌어요. 아무튼. 근데 본부장님이 취해서는 자기 때문에 두 사람이 헤어진 거라고, 자기가 무슨 저지르면 안 될 일을 저질렀다나? 대체 뭐예요? 이영희 씨는 뭐 알 거 아니에요? 경준 씨가 다른 핑계를 대면서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어요. 이유가 뭔지 저도 궁금했는데 한번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. 나도 모르는 다른 이유가 뭔가 있는 것 같아서요. 아직 고마워요, 아가씨. 뭐야? 졸지에 내가 큐피트가 다 됐네? 아무튼 둘이 헤어졌다간 말...